집중호우가 내릴 때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아주 위험합니다. 탈출을 위한 골든타임과 방법을 잘 익혀둬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압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다은 기자가 실험해 봤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인근에 둑이 터지면서 물이 범람해 아파트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 물은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하 공간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재현한 실험입니다.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이때 계단을 올라봤더니 힘겹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수위가 더 높아져 발목 위로 올라오자 혼자 걷기에는 버거워집니다. 쏟아져 내리는 물에 몸이 밀리면서 앞으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릎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찼을 때는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벽면에부터 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바닥이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 물이 차는 장화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끄러져서 다치시게 되면은 행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피를 할수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침수 상황을 대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위가 30cm 이하, 종아리 아래일 때는 힘겹지만 문이 열립니다. 수위가 40cm일 때는 문을 완전히 열기 어렵고, 50cm까지 물이 차오르자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을 열수 없습니다. 추니문 밖에 물이 쌓이기 전에 빨리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무릎 이상 물이 쌓였다면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라도 문을 열고 나오셔서. 따라서 문을 열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 같은 다른 탈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 침수가 시작되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지하 공간에 있다면 즉시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